방금 소개받은 그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안치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시흥에서는 지금 그주 재배하는 그 벼품종이 추청이죠? 예, 추청이 참 오래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별도로 이렇게 추청을 뭐 이렇게 영농 교육을 안 받으셔도 재배를 그잘할수 있는 그 품종이죠. 예. 근데 이제 추청도 저희 여주도 예전에는 그 쌀로 유명한데 이제 추청으로 특히 아끼발에도 유명했었잖아요. 저희 여주는 추청을 안 심습니다. 이제 이것도 일본계 품종이라고 해서 저희 나라에서도 이 밥맛 있고 또 추청보다도 수량이 많은 좋은 품종들이 많아요. 경기도에서 육종한 뭐 참드림도 있고 또 진흥청에서 육종한 뭐 영오진미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 여주에서는 이제 금년부터 추청을 심지 않고 이제 국내에서 그 육종한 품종을 대부분 심습니다. 저희도 4, 5년 전에는 추청벼가 전체 재배 면적의 약한 80, 한 5%, 6% 이렇게 차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작년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벼 재배를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여주나 뭐 시흥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이제 시흥이 여주보다 조금 모호한 거는 작년에 이제 태풍이 좀 많이 왔잖아요. 한 7개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는데 그것도 이제 주로 늦게 그이 9월 달에 이제 이때 이제 비도 예년보다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벼가 이제 말 그대로 좀 많이 쓰러졌어요. 추청도 시흥도 작년에 좀벼좀 쓰러졌죠. 예,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아까도 저희 관과장님께서 강의하셨잖아요. 이 쓰러진 벼를 조사해 보면 똑같은 양의 비료를 줘서도 안 쓰러진 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를 보면은 그분들은 대부분 볕집을 안 빼요. 안 빼신 분들. 볕집을 이렇게 다시 넣으신 분들은 같은 양의 비료를 줬는데 쓰러졌는 옆집은 쓰러졌는데 그분들은 안 쓰러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때요? 벼가 쓰러지면은 우선은 내가 농기계를 가지고서 옛날처럼 뭐 품앗이로 벼 비는 것도 아니고 거의 동네에서 한두 사람이 벼를 벼 주잖아요. 쓰러지면 안 벼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이 수매도 잘안 해주고요. 밥맛이 없어요. 지금은 밥맛 없으면은 우리가 쌀을 팔아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벼가 쓰러지면 안 돼요. 일단 조금 덜 먹더라도 일단 벼가 서 있게 농사를 쳐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시흥은 요즘에 보니까 또 뭐예요? 그 논두를 많이 돋구더라고요. 옆에도 보니까 그 흙을 가지고 이렇게 논을 이제 논을 갖다가 이제 예전에는 일부러 돈을 주고 개토를 했어요. 논에 땅심을 높이려고. 그래서 이제 논을 갖다가 그 개토를 할때 보면 예전에는 그냥 개토를 한게 아니라 찰 흙의 함량을 계산을 해서 넣었어. 뭐 찰흙의 함량이 뭐 25%에서 계산을 해서 넣고 그다음에 또 흙을 받을 때또이 pH 산도도 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넣어요. 왜냐면은 벼는 pH가 높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그 모짜리 할 때, 모짜리 할 때, 모짜리 터에는 뭐예요? 규산을 뿌리면, 석회 뿌리면 돼야 안 돼요. 규산 석회. 뿌리면 안 되잖아요. 석회 뿌리면. 석회 뿌리면은 논에다가 저 모짜리 터에서 석회 뿌리면 모짜리가 안 돼요. pH가 높으니까 뭐가 이렇게 발화가 돼가지고 잘 크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논에다가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개토하는 건 좋은데 거기다가 타작물을 심지 않고 다시 벼를 심으실 분들은 반드시 뭐냐면 기술센터에다가 의뢰를 해서 토양검정을 받으셔야 돼요. 거기서 올수 있는
흙이 산도가 어떤가, 그 다음에 뭐 중금속의 오염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고 논농사를 치셔야 돼요. 예, 그런 것도 조심하시고, 또, 이 흙을 받을 때또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은, 산흙 같은 거 잘못 받으시면은, 그 솔솔 잎재 같은 거, 나무 죽이는 약 있죠? 그거 있던 흙을 갖다 받으시면은, 뭐가 또다 모사리를 못 해요. 모사리를 못 하고 죽고. 또, 이 밭흙을 받으실 때, 특히 이제 잘못 받은 고구마 밭이라든가 이런데, 그런 데는 뭐야, 알라나 라쏘 이런 제초제 뿌리잖아요. 그게 집적이 있는 흙을 잘못 받으시면 아마 여기도 그런 경험해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걸 했다가 이상하게 뭐가 안 큰다 뭐할 때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추청 농사 지시면서 좀 느끼신 거 없어요? 예전하고 차이가 있는 게, 예전에는 뭐예요? 추청별을 이양을 했는데, 일찍해나 늦게해나 벼 패는 시기가 예전에는 뭐 8월 한 15일에서 17, 18일이었는데, 요즘에는 추청을 일찍 심으면은 막 8월 초에 벼를 패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작물이 이게 보게 되면은 영양 생장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생식 생장이 있거든요. 영양 생장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열매를 맺기 전에 크는 기간. 그다음에 생식 생장은 뭡니까? 이제 벼가 이제 이렇게 분화가 돼서 이삭이 이제 생기는 그때를 이제 생식 생장이라고 하는데, 그 영양 생장 기간 중에도 이제 가서 영양 생장 기간 이렇게 따로 있는데, 그거 뭐냐면 작물이 온도하고 일자 이 광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반응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영양 그 생장 기간이 좀 생식 생장 기간이 좀 땡겨지기도 하고. 이거 뭐냐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적산 온도가 이제 높으니까 어떻게 돼요? 추청이 좀 빨리 패는 거예요. 추청. 그래서 이게 추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찍 심으면은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왜? 온도가 높을 때 벼가 여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낮에 이제 광합성을 해서 생긴 그 에너지, 이 동화산물이 이제 이벼 알복으로 턴실하게 축적이 돼야 되는데, 저녁에도 온도가 뜨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 호흡을 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뺏기니까 이벼 알갱이 거기에 축적되는 게 튼실하지 못하니까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인가 특히 그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추청 일찍 심으신 분들은 소비자들이 밥맛 없다고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여기 이양동 시처리제 쓰시는 분, 이양기에다가. 저기 뭐 제초제 살포기 여기는 붙여 쓰시는 분 없어요? 요즘에는 농사 짓기 힘드니까, 제초제 뿌리기 힘드니까, 이양기에다가 제초제 살포기 붙여서 이렇게 뿌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양기에다가 비료 살포기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붙여서 많이 뿌리는데, 다행히 쉬운 그런 분들이 없군요. 그다음에 하우스 모짜리 하시는 분. 별로 없구나. 내리세요. 요즘만 해도 거의 논에다가 하는 모짜리를 갖다 요즘에 이제 보온절충 모짜리라고 하잖아요. 거의 근데 그런 걸안 하시고, 씌운 거는 육매장에서 가져오나요? 논에다 직접 아직도. 이게 참, 많이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많이 하시는구나. 지금 이제 보자고요. 논에다 보온절충 모짜리를 이제 하지 않고 이제 하우스 모짜리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많이 있냐면은, 하우스에다 모짜리를 하시고 나서 상자 처리제를 뿌리거나, 상자 처리제. 상자 처리제를 뿌리시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하루에 이제 농사 많이 지시는 분들은 미스틱이라 그러죠?
등에 짊어지고 뿌리는 거.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상자초지를 뿌리신다. 뿌리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보게 되면은, 앞에서부터 이제 요까지는 오늘 심을 자리고, 요 뒤에는 이제 내일 심을 자리에서 치면은, 그냥 저기서부터 미스티키로 쭉 뿌리다 보면은 내일 심을 자리까지 약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미스티키로 약을 뿌리고서는 또그 입재니까, 이게 이제 그 떨어진단 말이야, 들면은.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 물을 준다고, 여기다가. 물을 주시고서 이제 이양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뭐냐면, 그 이양계에다가 이양동시 처리제까지 넣어서 같이 이양하시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냐면은, 안전성이 있는 약은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그 상자 처리제가요, 뿌리고 나서 물에 담갔다가 다시 꺼내면 약기가 많이 나요. 안날 수가 없는데, 특히 그 농약 작물 보호제를 보게 되면은, 이 약은 약을 뿌리고 물에 닿았을 경우에는 약기가 날수 있다는 약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약들을 갖다가 뿌리고, 이게 이제 모판 들을 때약 떨어지니까 물을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미스틱을 이제 주었는데, 자, 오늘까지 여기까지 심을 때까지는 주었는데, 이거는 큰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심으니까. 근데 이제 주다 보면 내일 줄 자리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내일 여기 또 줘요, 중복해서. 또 주고 또 물을 줘. 그러면은 거의 100% 약기가 나요. 어떻게? 물을 심고 나면 줄 따라 죽어버려요. 그 모판들은 다. 여러분들이 아마 모를 심었는데 어떤 집에 보면은 모를 심어서 줄 따라 죽는 경우가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 작물 보호제 아니면 농업인 상담소 아니면 여기 농업기술센터 담당 분한테 여쭤보세요. 요 약을, 왜냐면 글씨가 작으니까 여러분 당장 이게 잘안 보여. 그 약해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시고 해서 항상 약을 뿌린 그 모판 상자는 가능하면 그날 이양을 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물 뿌리는 거를 아주 안전한 약을 외에는 조심하셔서 쓰셔야 된다. 이게 보면은 여기 뭐이 뉴트톱이나 이게 롱샷 이런 거는 거의 그100% 약기가 나요. 이렇게 물에 닿으면은. 예,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상자 처리제를 요즘에는 이제 잘 쓰시면은 농사를 편안하게 질수 있는데, 이 상자 처리제를 갖다가 잘못 쓰시면은 몇 번씩 고생을 하셔야 돼. 아버님도 농농사 지시죠? 그 상자 처리제 그 모심을 때 뿌리는 약을 어떤 약을 쓰십니까? 친환경 농사 지세요? 자, 아버님은? 저기 친환경 자재도 쓰고 지금 아, 친환경 아니신 분, 일반 농사 지시는 분 일반 중에. 농사 짓는데 저기 뭐 쓰세요? 슈퍼리전트가 지금 그 좋은 약이에요. 그거는 살균도 되고 살충도 되고. 네. 바로 그거예요. 상자 처리를 쓰실 때 가능하면은 이게 있어요. 단제, 살충, 벼 물박음이, 애멸고, 예? 뭐 이런 것만 잡는 약보다는 가능하면 물박음이도 잡고, 애멸비도 잡고, 불파리도 잡고, 흰흰마른병, 키다리병, 세균성 별마른병, 돌병까지 잡는 이런 약. 그게 좀 비싸요. 비싸도, 자, 단지 사업을 하거나 시에서 보조를 하면 그런 약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왜? 자, 한번 보자고요. 가을에 이제 벼 펴기 시작할 때 벼가 폈는데 고기가 안 수고. 고기가 안 수는 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어떻게? 벼가 폈을 때 약을 줘가지고 약대가 직접 때렸을 경우. 아니면은 뭡니까? 세균성 별마른병. 근데 세균성 별마른병은 뭐예요? 발생했을 때는 벌써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사전에 상자 처리제 좋은 걸 쓰셔서 그걸 방지해 줘야 돼요. 자, 여기도 저수지가 있죠? 시흥도. 이 저수지가 있는 데가 많이 생기는 게 뭐예요? 저수지가 있고 태풍이 왔을 때 많이 생기는 게 흰흰마늘병. 그죠? 흰흰마늘병이 딱 걸렸어. 그 다음에 약을 주라 그러잖아요. 그게 주는 약은 뭐예요? 치료가 아니라 더 이상 못 번지게 하는 건데. 근데 흰흰마늘병 왔을 때 대부분 보면은 아버님도 어떻게 약을 주셔요? 항공모기를 하거나 어쨌든 간에. 자, 주의사항이 흰흰마늘병이 왔을 때는 또락물 퍼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또락물을 퍼서 주면 그 접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임말을 봤을 때 보면 예전에 보면 뭐예요? 항공모함이 하는 때는 줄을 끌고 들어가서 약을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다닌 자리마다 한 일주일이고 열흘 지나면 글씨가 써져. 리을자로 다니면 접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왔을 때는 수돗물을 퍼서 약을 주셔야 되는데, 자, 무슨 얘기냐? 치료가 안 돼. 마찬가지로 상자체제, 목판에서 방제를 잘 해주셔야지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엔 좋은 약들 많잖아요. 상자처리제 좋은 거 쓰시면 나중에 엔동서 잘 드시면 목대열 이런 약까지도 거의 건너 조색적으로 건너뛸 수가 있잖아요. 조금만 더. 그래서 복합제제를 쓰시는데 복합제제 쓰시는 분들이 또 그 우리가 농사 질 때 보면 눈에 확 들어와야 좋아해. 뭐냐면 자 더물바구니가 약을 줬다는 얘기예요. 아니 주었는데 이게 물바구니가 또 먹어. 근데 아 옛날에 뭘 줬을 때는 이게 덜 먹었는데 이걸 주니까 먹네 해서 이 약 못 쓰겠다. 아니죠. 자, 그 한 가지에는 약간 약할 수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적 치료가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뭐 방멸탄 것도 한 번 더 주시면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좋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예.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분이 이제 농사를 6만 평을 짓는데 민원이 와서 가봤더니 어때? 줄따라 다 죽어버렸어요. 줄따라 다 죽었어. 그 아들하고 아버지가 같이 농사 짓는데 아버지하고 딸은 맨날 싸우는 거야 그냥. 아버지는 내가 너한테 맡기기 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너한테 맡기니까 이놈에게 다 죽냐. 아들은 아버지가 물을 줬잖아요. 왜 물을 줘요 아버지. 그랬더니 아 이놈아 옆집에서 물을 줘도 까딱없는데 왜 우리 것만 이러냐. 자 바로 그거예요. 다른 집에서는 뭐냐면은 자 농업인 상담소장 아니면은 농업기술센터에다 물어본 거예요. 내가 상자체제 이러한 약을 쓰려고 하는데 이걸 써도 되겠냐. 이게 보니까 괜찮으니까 쓰세요. 이거는 물을 줘도 까딱없습니다. 근데 이 집은 뭐냐면은 농사를 많이 지니까 싸게 어서 약을 갖다 아들이 갖고 왔는데 그 약은 물을 주면 안 되는 약인데 아버지는 옆집에서 물을 넣어도 되니까 농사 많이 지는 사람들은 이제 뭐 목판 뜰 때 보면 막 이게 뚫 판때기도 안 가지고 가잖아요. 매트행성 잘 되면은 그냥 뚫떠 말아 가지고 가는데 약이 떨어지니까 아버지는 또 물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만 평이 자 헛떠먹어 우리 쭈그러드는 거예요 이렇게. 저거는 이 못자리는 이거는 하우스를 갖다가 대여섯 동을 하는데 뭐예요? 추구 또 중복해서 추구. 또 아니 거기다가 또 뭐야? 이항동식 처리제를 쓰게 되니까 뭡니까? 이게 또 네 번, 다섯 번째는 또 약이 더 많이 떨어지니까 거기다 삼투압 이 현상에 의해서까지 그러니까 이래저래 망가진 거야. 두 부자 어머니까지 6만 평 이거 뭐 떼어오느냐고 아이가 이태 동안 죽다 살았어 이 집이.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하셔야 돼. 이제는 저 그 이번에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 뭐라고 왔냐면은 정부 보급종을 소독을 해서 나오잖아요. 보통 한 두 가지로. 근데 해 나와도 우리 농업인들이 또 소독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것을 해도 좋겠냐 안 하겠냐 하면서 아마 안 할 또 확률이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도 이번에 그 별도로 종자를 이렇게 그 전국적으로 풀린 물량을 받아보니까 소독 안 한 종자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을 때 추청은 기다리병에 그래도 큰 피해가 없어요. 왜? 중만생종이란 말이에요. 생육기가 길어. 길죠? 그리고 소독이 계속 해 나왔고. 그런데 조생종이나 중생종은 어때요? 생육기가 짧아. 이삭이 펼 때까지 이것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조생종은 피해가 엄청나요. 수량 감소가. 미질도 안 좋고. 그래서 이걸 방제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보니까 가장 좋은 게이 시흥은 아마 각 농협마다 온탕 소독기가 보급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온탕 소독기에다가 한 6분이나 8분 정도 소독을 하시고 일반 재배는 그리고 이제 볍씨 발액에다 넣으시고 이제 정상 소독을 하면 거의 100% 방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친환경 재배하시는 분들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이제 도사 다돼 있잖아요. 온탕 소독기에다 10분, 예, 10분 딱 하시고 나면은 예,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 소독이 잘 되는데 온탕 소독을 했는데도 이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왜냐면은 온탕 소독하기 전에 이제 물에다가 뭐 담갔다가 그러니까 하기 전에 물에다가 이제 담갔다가 이게 할 경우가 좀잘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갭이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소금물 가리기가 이제 그 앞에 있어요. 근데 소금물 가리기를 하게 되면은 우선 온탕 소독을 일반 재배할 때 온탕 소독을 안 해주셔도 소금물 가리기만 해도 키사리빼기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소금물 가리기는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금물 가리기를 할때 이제 두 가지예요. 일반 그 재배하는 거하고 찰배하고 틀려요. 찰배는 물한 마리에 한 소금 한 1kg 내외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 일반 재배는 뭐한 4kg 정도 들어가잖아요. 자, 소금물 가리기를 하고 나서 이제 시킨 대로 했다 이거예요. 했는데 이제 전화가 와요. 벼가 싸게 안 튀어. 안 튀어 전화가 오는데. 왜? 소금물 가리기를 하고 나서 찬물로 맹물로 한 네, 다섯, 여섯 번 헹궈줘야 돼요. 근데 소금물 가리기를 하고 나서 그대로 갖다가 하니까 이게 뭐 염장이 돼버린 거예요. 염장이. 그러니까 소금물 가리기 하시고 나서는 반드시 맹물로 다섯, 여섯 번 헹궈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종자 소독을 들어가 주셔야 되는 아니요, 일반으로 그렇게 접시를 짓고 우리가 거예요. 아무리 그 도로 내에도 뜨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접시가. 그러면 이제 접시 내에. 그쵸. 그럼 물에서 담궈가지고 그걸 가져가면은 아구가 들 그러니까 그걸 버리셔야지. 아니, 그, 아, 그걸 버리고 가는데 그 나무 이렇게 덜 튼다고. 아, 그런 경우가 있다고? 네. 어떤, 그러니까 뭐냐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응. 물에다 담지 말고 가져오라는데 그 뜨는 것 때문에 이제 아, 담궜는데 온탕 소독할 때? 예. 온탕 소독할 때 그거예요. 온탕 소독하실 때에는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온탕 소독, 제가 말씀드린 온탕 소독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넣으셔야 돼, 그냥. 예. 온탕 소독하실 담그면 안 된다고 때에는. 그러고 네. 담궜다고. 예, 담궜다가 하시게 되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쉬워요. 자, 이게 물에 이게 저거 돼 있잖아, 아버님.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온도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10분밖에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가져가시고, 아닐 때는 소금물 가리기 꼭 해 주십사. 아, 그리고 이 찰벼 같은 경우는 보급종을 안 쓰시고, 이제 자가 채종하실 때, 하실 때는 소금물 가리기 잘못하시면 어떻게 돼요? 다 떠버리잖아. 그럴 때는 그냥 맹물에다가 그냥 하셔서 이렇게 뜬 것만 버리셔도 돼요. 그냥 소금물 가리기 또 FM대로 하시려다가 잘못하면 자가채종 종자는 그냥 다 떠버리는 수가 생긴다고. 특히 저기 흑미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잘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 추천견은 수량이 굉장히 이제 작죠? 네. 작은 대신에, 자, 브랜드라는 걸 버릴 수가 없잖아요. 소비자가 그래도 먹던 쌀을 많이 찾잖아요. 그래서 이 품종 하나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품종을 바꾸냐면은 그 지역에서 일부 단지의 신품종을 5년 내지 7년을 해봐요. 5년 내지 7년을 해봐서 그럼 그 5년이나 7년 동안은 어떻게 되냐면 기상이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고 이게 벼가 안정성이 있으면 그때 또 소비자 반응도 좋고 하면 그때 바꾸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확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갑자기 확 바꿨다가 그 해는 잘 되는데 그 다음에 안돼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된다. 예, 자, 그리고 자, 소독약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쓰셔야 돼요. 자, 소독약이 왜 그러냐면은, 이, 요즘에는 약이 좋다 보니까, 자, 소독약도 그렇고, 제출제도 그래요. 어떤 약은 뭡니까? 종자 침정을 해서 48시간, 아니면 48시간이 넘어도 약효가 없어. 근데 어떤 약은 침정을 했다가 그냥 못 받은 상태에 뿌리면 발화가 잘 안 되는 게 있어. 그건 또 찬물로 또 한 번 맹물로 헹궈야 되는 약이 있고. 또 어떤 약은 자, 표 종자 중에 여기 뭐 추천만 하면 하니까 다행인데 어떤 종자는 또 침정 시간이 좀 더 길어야 되는 게 있어요. 냉해 강한 품종도 특히 뭐 일본계 품종 중에 히트메보레 이런 거는 그 추천구에 준해서 발화를 하면 발화가 좀 한데 더 있어야 돼. 근데 뭐예요? 자 보세요. 어떤 약은 너무 이렇게 오래 침정을 하면은 약해가 날 수가 있어요. 뭐 키맨이래 킴막이 반드시 물에 씻어줘야 되는 약이 있고 그냥 써도 되는 약이 있다. 그거를 여러분이 또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어주 같은 경우는 아예 농업정책과에서 이 벽시바라기를요 매년 몇백 대씩 그냥 한 반 정도 보조를 해드려요. 이건 소모품으로 생각해서. 왜냐면은 그걸 제가 보급을 하고 나니까 여주에는 그래서 기사병이 있어요. 있어도 뭐냐면은 확 적어지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을 정도는 되더라 이거예요. 협시바라기를 쓰니까 그러니까 모짜리 실패가 거의 없어. 협시바라기를 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협시바라기를 쓰실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자. 벽시 바라기를 쓰실 때, 자, 물을 갖다 집어넣고, 어떤 분들은 그냥 종자 집어넣고 약을 확 풀어버리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쓰기 전에 전기 코드 꽂아보시고, 작동이 되는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물 온도를 올리세요. 한 30도로 올려놓고, 그때 종자 집어넣고 약을 넣으시는데, 종자도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 해요? 아무리 바빠도, 자, 까만 망에다가 넣으시고 이런 식으로 넣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자, 모든 종자는 뭐예요? 온도, 수분,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안에까지 잘 수분이 침투가 안 되니까 뭐예요? 발화가 돼도 균일하지가 않아. 예, 그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또 두 번째, 이 벽시 발화기 쓰다가 불을 많이 내. 왜? 저 밖에 있으니까 전기선을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끌고 오는데 굵은 선을 써야 되는데 가는 선을 쓰고서 경로당 가서 고급접시다 보니까 옆집에서 그러니까 아 누구네 연기 난다고 가보면은 선이 다 타버린다. 그러니까 선은 항상 굵은 선을 써주시라. 자 추청이 이제 소독이 돼 종자가 나오는데 아 이제 찰벼라든가 무슨 뭐 조생종 이런 거는 여러분들 어때요? 보급종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 아니 또 같은 추청이라도 뭐야? 돈이 아까우니까 보급종 반 뭐 내 거만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별 문제가 없는데 추청은 소득이 돼서 나오고 예를 들어서 다른 차이별이라든가 뭐 이거 소득이 안 된 거야. 근데 종자를 침종할지 같이 담궈요. 까만 망에다 넣어서 같이 담궈서 꺼내보니까 자, 소독된 종자는 빨갛잖아요. 그리고 허여니까 그냥 넣은 거요. 넣어서 꺼내보니까 다 빨개. 똑같이 염색이 돼요. 다 빨개요. 아유, 전문가인 저도 구분하기 힘들어요. 저희 이거 여주 사례예요. 전화가 왔어. 팀장님, 팀장님. 왜? 그랬더니 큰일 났대. 왜? 당장 내일 모짜리 하려고 애들 뭐 사이 아들, 예? 뭐 천원 매부 다 불렀는데 아이 조생종하고 추층이랑 같이 소독했더니 색깔이 다 빨갛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자 망에다가 이렇게 끈을 묶으세요. 예. 추층은 파란 끈, 뭐
살배는 빨간 그렇게 묶으시면 큰 문제가 없어요. 예. 똑같이 소득이 돼서. 자, 예. 자, 상자 쌓기를 꼭 해라 이거야. 상자 쌓기를 하면 실패 확률이 거의 없어요. 상자 쌓기 하시면. 예. 그런데 상자 쌓기 잘하고 싹 다 튀어놓고서 모짜리 망가뜨린 사람이 많아. 왜? 싹은 잘 텄는데 이놈을 갖다 깔을 때 좀 부직포를 뒀던지 차각막을 좀 하시면 좀 괜찮은데 그냥 깔아놓고 나니까 바로 그냥 뜨거운 햇빛이 내리치니까 어떻게 돼요? 녹화가 안 돼, 녹화가. 그냥 백화미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같이 상자 쌓기를 해도 키가 뭐 한 1cm나 1.5 정도 키워지는데 이게 또 잘한다고 또 이렇게 확 키우신 분이 있어. 이런 분들은 더 녹화가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면 바로 모판을 덮으세요. 그 위에다가. 깔을 때. 아주 큰 거는. 바로 그 모판을 덮어 놓으시면은 그러면 아주 그 녹화가 잘 돼요. 그냥 저걸. 그 다음에 이렇게 잘 키워놓고 또 망가뜨린 사람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논에 마른 노타리. 마른 노타리 쳐서 모짜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망가뜨려요. 왜? 이 마른 노타리 치실 때는 지금 여기도 농기계 임대 은행이 있죠? 여기는 없어요. 이 마른 노타리 할 때 단점이 뭐냐면은 이 균형이 잘 안 맞아요. 논바닥이. 그래서 이제 좀 잘 하시는 분은 뭐예요? 트랙터로 이렇게 로타리 깨끗하게 쳐놓고 왜 물을 한번 내서 한 번 더 물 로타리 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100% 맞는데 안 그러면은 로타리를 쳐놓고서 좀 판때기라도 밟고서 놓으시면 괜찮은데 그냥 남 하는 것만 보고 와서는 내 논에 뭡니까 균형도 잘 안 맞는데 그냥 마른 로타리를 치고서 모판을 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균형이 안 맞으면 자 여기는 물에 잠겨서 모판이 여긴 잠긴다고 여기가 떴어. 그러니까 어떻게 떠 있는 놈을 맞추려고 물을 갖다 착 채워버리신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까지 물을 채우다 보면 뭐 한나절 넘어요. 그 오래 있다 보니까 기존에 깔아놓은 게 다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스펠을 입거나. 그래서 마른 노타리 하실 때는 그런 걸 물 대는 거를 조심하셔라. 자, 이때가 아마 그 모내기 한 일주일에서 그래 열흘 전이에요. 요때 많이 망가뜨려요. 왜 많이 망가뜨리냐면 보세요. 자 여기도 밖에 보니까 목판 상자에다가 종자 많이 뿌리지 마세요. 종자 많이 그렇잖아요. 요즘에 아버님 평당 몇 주 심으셔? 50주 심어요. 그죠? 옛날에는 뭐 영농교재에 뭐 85주, 83주 막 그랬잖아요. 많이 안 심잖아요. 2, 3년 전에 한 60주 그러니까 요즘에 보통 한 60주. 근데 조생종은 좀 빨리 되니까 한 70주 정도 하는데 그 모판에다가 다 시험을 해봤어요. 그 포기수 많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 왜냐면 벼알 하나가 가지를 30개 이상을 치거든요. 30개 이상.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무 많이 뿌리 저기 상자에다 뿌리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모심일 때 다 돼가면 어떻게 돼? 이게 배가 크니까 밑에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위해서 감당을 못하고 판때기는 좁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뜸목. 갑자기 배잎이 말르잖아요. 원인도 없이 말리는 현상. 또 두 번째. 저렇게 하우스 멋질 할 때 보게 되면 요때쯤 되면 또 이 모판 가로 망가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가로 이상하게.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모판을 딱 당겨보세요. 당겨 이렇게 바닥처럼 이렇게 하얀.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요때는 뭡니까? 그냥 뭐 물이나 제대로 주고. 그쵸? 예, 그 다음에 여행제 조금 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요 바닥이 거무튀튀 하기 시작할 때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는 뭡니까? 뭐, 닷지가렌이나 닷지에이스 같은 거, 거기다가 아인산. 동약사에 가면은 아인산이 있어. 아인산하고 아미오산하고 섞어서 이렇게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 아인산 써보신 분. 아인산.
근데 아인산이 좋다고 해서 아인산 너무 많이 뿌리시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뭐가 키가 작아져요. 메테오스만 잔뜩 되고 이완기가 잘 찍어내리지도 못하게 아인산 같은 게한번 정도 쓰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쓰시지 마시고 예, 그렇게 예, 관리를 해 주십사. 뭐 고온피에 뭐 이런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다 아마 그 부직포 모짜리를 좀 하시나요? 이 부직포 모짜리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좀 늦게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일찍 하시게 되면은 그 추우니까 발가 잘안 되니까 조금 늦게 하시는 게 좋다. 이몇 시까지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12시 45분까지 해주십시오. 12시 네, 45분이면은 고구마는 몇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아 아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고구마도 해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5분만 더 하고 고구마 해드릴게요. 고구마 조금씩 다 심으실 거 아니야. 자, 요것도 이제 보니까 이제 요즘에 공동 모짜리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그 일괄 파종이 쓰시잖아요. 일괄 파종이 쓰니까 이제 여럿이 모여서 하는 거 빨리빨리는 좋은데 이 복토가 좀 두꺼워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뜬 모랄이죠. 예, 그게 많이 생기는데 이 조로로 위에서 물을 잘못 주면 이게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는 보통 뭐 부직포를 깔거나 뭐 망을 깔아서 위에서 살살 주력하는데 아이 저희 그 동네 한분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앞부분 있죠. 그거를 그 약하게 쏴서 훅 지나가는 거 이렇게 이걸로. 그러다 보니까 아 좋아요. 그래서 보니까 한 10일 정도 되니까 아주 깔끔한 거야. 그걸 이렇게 쭉 하고 지나가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는 거고요. 뭐 이거 다 아시는 거니까 저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참 저기 그 액비 뿌리나요? 아니 액비 안 뿌리시죠? 예, 액비가 자 제초제만 한번 저 제초제가 여러분들 쓰시는 게자 모낼 때 뿌리는 거 내기 전에 뿌리는 게 초기 제초제 논 삶을 때 뿌리시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저 여러분들이 이양을 하시고 약 보름 정도 있다 주시는 이제 중기 제초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중기 제초제는 요즘에는 아주 약효가 좋은데 그 액상수화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세요? 그거 써 있죠?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뿌리시라고. 그런데 요즘에 어때요? 뭐 그냥 등에다 짊어지고서 힘드니까 꼬다리 달린 그 분무기를 쭉쭉 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자. 이게 이제 그 성분이 좋은 그 중기제추제는 거기에 이제 그라목신 같은 그런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이제 등에 짊어지는 분무기에다가 또 어떤 분은 또 골고루 준다고 물까지 타요. 그게 주워버리면 어떻게 돼? 이 분사가 되면서 싹 퍼지면서 벼입에 붙으면서 벼입이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뭐 마당벌레 이런 것도. 또 그냥 원액을 뿌리셔도 약해가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써 있는 대로 약을 주셔야 되고. 아니면 또 요즘에 그 드럼포트 있잖아요. 드럼포트. 여기 드럼포트 쓰시는 분. 예, 괜찮아요? 예. 요즘에는 좋아요. 이거 저 중기 제초제 주실 때 액상수화제 같은 경우 그냥 저기 그 드럼포트 가지고 주시면은 하루에 뭐 몇몇 번씩 줘요. 저희 여주도 올해 제가 그래서 여섯 대를 보고 파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기계화를 하셔야 돼요. 기계화. 논에 다니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자, 이 이항을 하고 20일이 지났다. 그러면 그때는 중기제수제가 없어요. 없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제 논 말리고 준다고, 논 말리고. 경협철 이제. 그죠? 논 말리고 주는 게 있는데, 자, 그때쯤 주는 약이 요즘에 또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여기 팀장님한테 여쭤보시면 돼요. 그 뭐, 그거는 물을 대고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저기 버풀, 뭐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버풀을 갖다가 그 황새 코처럼 생겼다고 해서 황새 코찌르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황새 올챙이 고랭이 이런 것들도 잡을 수 있는 약이 있어요. 근데 이놈은 제초제가 또 아주 복잡해요. 늦게 주는 약은 뭐냐면 물을 빼고 줘야 되는 약. 그다음에 뭡니까? 물을 대고 주는 약. 또 어떤 약은 비싼데?
뭐 살충제 이런 거는 뭐야? 약은 좋은데 약을 주고 나니까 안 들어. 뭐냐? 이런 약은 뭡니까? 물을 빼고 주고 3-4리터 물을 대줘야 되는데 그냥 물을 빼고 주고 나서 물을 안 대주니까 약 효과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기 제초제 뿌리실 때는 그 약의 특성을 잘 알고 뿌리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자, 시흥은 바닷가 아닙니까? 또 비도 잦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보면은 저 약을 주실 때 전착제 뿌리시면 돼요. 전착제. 그죠? 뭐 비 오기 전에 이제 줘야 되니까 전착제 뿌리신 분이 계시는데 전착제를 잘못 주면 배가 안 팹니다. 저희 지역에서 누가 이제 논이 한 6,000평인데 배가 안 패. 가봤더니 배가 패지는 못하고 옆으로 삐지고 막 그래요. 이게 뭘 줬냐요. 약을 줬대. 약을 줬는데 조사해 보니까 뭐 특별한 약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은 약을 줄 때 뭐 다른 거 탄 거 보니까 전착제밖에 탄 게 없대요. 근데 이분이 비가 막 내일 온다니까 전착제를 두 배를 탄 거야. 이게 전착제를 많이 타면 배가 안 팹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 옛날 이게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수중 이사디 같은 거 주시잖아요. 모래에 섞어서. 근데 수중 이사디의 단점이 뭡니까? 잘못 주면은 벼이삭이 파알이 돼가지고처럼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수중 이사디 잘못 주면 한쪽으로 몰리면은 또 이 벼 입도 이 통벼처럼 보여요. 그래서 수중 이사디 같은 경우는 그 주업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만 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그 제추제가 요즘엔 좋은데 자 뭐 벤조비 사이클론 계통 이런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은요 그 반드시 그 상담소나 아니면 센터에서 여쭤보고 주셔야 돼요. 왜? 이런 거는 뭐 흑미, 찰벽, 다수계, 통일계 계통 이런 데는 주시게 되면 이렇게 약해가 나는 거 이렇게 배가 이렇게. 근데 중기 제추제를 줬을 때 여러분들이 힘든 게 뭐냐면은 초기 제추제 약해는 바로 뭐 몸으로 신거나 그죠? 아니면은 뭐 바로 조치가 가능한데 이놈의 중기 제추제는 약해가 나면은 끝이야. 왜? 초기 제추제는 약해가 바로 나타나는데 중기 제추제는 약해가 굉장히 늦게 나타나잖아요. 못 심어놓고 보름에서 20일 있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중기 제추제는 관리를 잘해요. 제추제 피해가 났을 때는 물을 자주 갈아주셔야 되죠. 물을 자주 갈아주시고 그 다음에 살짝 뭡니까? 저 추비를 조금 해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변홍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고구마를 좀 해드릴게요.